지난 영상에 막 어이? 수납도 한번 잘 해보고 사과도 돌려갖고 잘 깎고 어이? 계란도 머리 꼭대기 또 때려가지고 잘 부쌌잖아. 근데 또 뭐 남았나? 지난 영상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나머지 다섯 개 아이템을 리뷰해드릴 텐데요. 지난 영상 혹시 안 보시고 온 분은 여기 꼭 한번 봐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알쓸생꼼 한번 해보는 해봤스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제가 충동구매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충동구매로 그냥 신박해 보여서 이것저것 다 사봤는데 신박해 보이지만 또 오늘 보시면 쓰레기도 있습니다.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? 네, 일단 이거 사면 요거 자주 보던 거 아주 흔한 거 저거 서비스로 줍니다. 이건 바로 캔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 혼자서 돌아가지고 뚜껑 따주는 기계예요. 요렇게 깡통 뚜껑 따고 싶을 때 많죠. 뚜껑만 딱 저렇게 따내면 좋을 때 많죠. 잘 따집니다. 또 요거 하라고 스위트콘 양아는 위쪽에 따는 게 없어요. 그런데 사실 밑에 이렇게 원터치로 캔 잘 따게 돼 있죠. 우리나라에 저렇게 안 돼 있는 거 없죠.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제품에는 전혀 쓸모 없는데 그냥 또 신기해서 충동 구매로. 일단 야는 1.5V AA 두 개 들어가고요. 건전지 저 톱니바퀴 조그만 기아 사이를 저 캔 홈에 잘 맞춰야 됩니다. 잘 맞춘 다음에 요 검은 거 요 버튼인데 3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 지 혼자 돌아갑니다. 꼭 3초 누르고 있어야 돌아갑니다. 지 혼자 이렇게 돌돌돌돌 돌아가면서 캔을 따내기 시작합니다. 큰 캔도 잘 되나 싶어가지고 우리 또 아주 흔한 파인애플 깡통에 한번 돌려보는데 이게 돌아가는 타이머가 있나봐요. 그래서 또 몇 초 안 돼서 그냥 서요. 그러면 그 부분부터 또 새로 해줘야 되는 큰 캔은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그래도 웬만하면 잘 쓸라 했는데 요거 사실 집에서 쓰기 어려운 게 소리 들어보시면 무슨 철공소에서 용접합니까? 뭐 집에서 쓰기가 저런 소리 나가지고는 쓰기 어렵죠. 데시벨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또 돈 날린 기분 엄청 들고요. 이거 버리고 그래도 요 서비스로 준 거라도 써먹으려고 한번 해봅니다. 이거 보면 중간 소 큰 구멍에 끼어가지고 뚜껑 안 따지는 거 따는 거죠. 이런 거 옛날에 홈쇼핑에 진짜 많이 팔았는데 라떼는 진짜 많이 팔았어요. 근데 또 요즘에 돌고 있나 이런 게. 근데 저런 주스나 콜라 같은 거 잘 안 따질 때도 사실 있습니다. 손이 약간 미끄럽거나 할 때 요거 요렇게 잡고 돌리시면 아 요렇게 360도로 또 우매하게 돌리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돌리시면 아주 잘 따지기는 합니다. 정말 잘 따져요. 그 다음에 이런 잼병 같은 거 이런 게 원래 끈적끈적한 거 묻어가지고 잘 안 빠질 때가 많은데 일단은 저거는 빈병이라 제가 다시 거꾸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잠궈 보겠습니다. 저 잡고 있는 왼손 유리가 깨질 때까지 제가 꽉 잠갔습니다. 그 다음에 한번 따보는데 이렇게 뚜껑에 딱 맞게 끼어가지고 자 이제 한번 힘주고 돌려보는데 오 제가 실제로 탄성을 지를 만큼 잘 열려요. 스무스하게 이렇게 오 요거는 진짜 쓸만하네요. 그래서 냉장고에서 진짜 남은 잼병을 갖고 왔는데 이런 우리나라 잼병 자주 파는 거 저거랑 안 맞습니다. 잼병 뚜껑 훨씬 큽니다. 요 파스타 양념 유리병 같은 거는 딱 맞네요. 저기에 저 아무래도 외국에서 온 거라 가지고 딱 맞네요. 지극끼리만 노나. 저거는 실제로 제 집 냉장고에 오래 묵었던 거예요. 딱 달라붙어서 안 열리는 건데 요거 열어보는데 우와 쉽게 열립니다. 와 안에 더럽죠. 이거 버려야 됩니다. 솔직히 집에 냉장고에 저런 거 오래된 거 다 하나씩 있잖아요. 꼭 댓글로 저런 거 가지고 저한테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. 아무튼 요거 캔 오프너 요거는 제가 별점 반개 드리고요. 결국에는 나는 12,439원 주고 요 병따개 산 거예요. 병따개 라떼는 말이야 저 병따개도 비쌌어. 자 그 다음 아이템은 야도 계란 까는 건데 계란을 벤츠같이 생긴 저기다가 넣고 딱 넣으면은 저 아래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받침대에서 흰자 노른자를 걸러주는 겁니다. 저렇게 쫙 눌러보면은 계란이 턱 떨어지면서 저렇게 밑으로 흰자가 빠져나와서 노른자만 분리하는 건데 아 또 흰자가 우리 집 계란이 흰자가 저렇게 끈적끈적 해가지고 잘 안 빠지네. 또 와 계란이 왜 저렇지. 저거는 구멍이 커가지고 빠져야 되는데
아무튼 좀 기다렸다가 흔들흔들 흔들어 보니까 빠지긴 빠집니다. 노란자 동그랗게 노란자만 나왔어요. 사실 이게 필요해서 산 거예요. 분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. 이렇게 노란자만 분리해가지고 쓸 일이 많죠. 요 동글동글 잘 굴러다닙니다. 요거 어디다 쓸 거냐? 나는 내일은 먹고 노래 연습해야지. 노래 연습. 하, 요즘에 노래방도 못 가는데 저 스텝 마침 때는 이렇게 쉽게 저 집게에서 벤치 같은 집게에서 분리되도록 돼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 빼고 쓸 수도 있고요. 요 스텝만 가지고 계란 거르는 것만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. 저거 빼고 후라이할 때 그냥 요렇게 탁 깨면은 밑으로 계란이 탁 떨어지면서 이렇게 쇽 버리면 됩니다. 손에 안 묻어서 쓸만은 합니다. 평소에 쓸 일은 없겠지만 저 계란 흰자 노른자 불리기가 좀 필요해서 요거는 별점 3개, 12,500원에 3개는 드릴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이게 제일 문제인데 내가 요번에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뒤질 뻔 했는데 요거 이렇게 눌러보면은 지 혼자 이렇게 뱅글뱅글 돌죠? 요거 어디에 써먹는 거냐? 뭐 홈쇼핑에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지금 사이트에 보면은 저렇게 스프, 맛있는 스프 끓일 때 우리가 숟가락으로 계속 저어줘야 되잖아요. 스프는 금방 되지만 딸기잼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오랫동안 저어주고 있어야 되잖아요. 요거 저렇게 담그면 지 혼자 다 저어주는 거예요. 저렇게 간편하게 씻으면 끝난다 요렇게 선전하고 있고요. 근데 제가 살 때부터 저거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저렇게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는 액체에다가 뜨거운 액체에다 담근다? 저 플라스틱에서 유해 물질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겠어요? 특히 중국산인데. 아 이거 불안하더라고 솔직히. 환경오염은 다 먹으란 얘긴데. 그래도 일단 써보기로 합니다. 무려 1.5V 건전지, AA 건전지가 4개나 들어가고요. 솔직히 아까 뱅글뱅글 잘 돌았지만 도는 요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저 위에 모터가 저렇게 진동을 줘가지고 밑에 애를 돌리는 거예요. 저런 식으로. 뭐 발상은 기발하고 신기하기는 합니다. 과학을 좋아하는 저로서는. 또 바로 밑에 슈퍼 가가지고 스프 하나 달랑 사왔습니다. 또 이거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되니까. 물론 다 된 다음에도 제가 요걸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. 뒤에 조리법 그대로 물 600ml 넣고 중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저어주세요. 몸에 해로울 것 같긴 하지만 요거 넣고 스위치 눌러서 돌려보는데 와 잘 돌아가긴 합니다. 이거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. 손 안 대고 저렇게 도니까. 저 플라스틱이 열에 잘 견디는 내열 뭐 플라스틱 이런 건가. 환경오염은 안 나와야 될 텐데. 어쨌든 지 혼자 뱅글뱅글뱅글 잘 돌고요.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저는 약불로 줄이는 게 오래됐고 스프가 이제 뭉쳐가지고 왜 끈적끈적하게 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한쪽으로 슬슬 전 분명히 약불로 하고 있는데도 한쪽으로 기울다가 바당. 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세워서 보는데 안 씁니다. 이제 이게 다리가 녹은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봐도 들어보니까 다리가 오징어가 됐네요.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. 분명히 저는 약불에다가 넣고 약불에다가 했습니다. 이거 다리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완전히 오징어 문어다리 됐어요. 여기 보시면은 다리 한쪽 이렇게 쭉 펴져 있죠. 이래야 되는데 나머지 두 개 다리가 완전히 휘어버렸습니다. 열에 녹아가지고. 꺼내서 세워보면 저렇게까지 기울어져 있습니다. 이 쓰지도 못해요 제대로. 이게 뭐하지 하는 짓이고 이게. 그리고 이거 집에서 절대로 못 쓰는 게 처음에 소리 들어보시면은 옆집에 누가 이사 왔어. 인테리어 공사 하잖아요. 온 집안 하루 종일 시끄럽고 난리잖아요. 딱 그 소리 납니다. 요거 어떻게 씁니까? 소리 진짜 커요. 액체에 담그면 소리가 안 날 것 같죠? 액체 안에서도 소리 엄청 크고 진동 엄청 울립니다. 안 써요. 못 써요. 절대로. 그리고 이거 원래 1단, 2단, 3단 속도 조절이 있는데 1단도 너무 빠른 데다가 2단 하면 저렇게 튀는 거 보이시죠? 엄청 튀고요. 또 거꾸로 3단 누르잖아요. 모터가 너무 빨라가지고 오히려 얘는 안 돌고 모터만 헛도는
완전 쓰레기입니다. 쓰레기 이거는. 아무리 9,000원짜리 싸구려라지만 요거는 별을 마이너스 5개. 이거 환불 받아야 되는데 이거 환불도 못 받지 싶네요. 당연히 내 잘못이라 하겠지 뭐. 요거 절대로 사지 마세요. 그 다음 뭐 요 다이소 같은 데도 조금 비슷한 건 있던데 이게 크기가 좋은 오일 스프레이입니다. 오일 스프레이 식용유 같은 거 뿌리는 거. 근데 이게 좀 잘 뿌려지는 것 같아요. 고루고루 착착 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봤는데, 자 우리가 보통 프라이팬 쓸 때 이렇게 하죠. 이렇게 식용유 한번 뿌리고 요걸 막 고루고루 펴줘야 되니까 딱 프라이팬 들어가가지고 요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. 솔직히 집에서 뭐 그래도 잘 안 펴지니까 식용유 한번 더 뿌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음식이 기름 범벅 됩니다. 물론 뭐 프라이팬 코팅 잘 돼있으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저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계란 하나 촥 뿌린 다음에 저는 이 다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이렇게 반쯤 익혀가지고 뒤집을 때 샥 이렇게 벽에 쭉 달라붙죠. 벽에는 기름이 안 묻어서. 그래서 벽에는 저렇게 붓이나 솔 같은 걸로 발라줘야 되는데 귀찮잖아요. 요럴 때 바로 이렇게 착착착착 뿌려주시면은 이 기름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 골고루 잘 퍼지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요만큼만 있으면 골고루 펴져 있기 때문에 후라이 잘 되거든요. 또 샀으니까 요 벤치 같은 걸로 계란 한번 탁 깨주고요. 이제 후라이를 하다가 뒤집어도 아 벌써 골고루 펴져 있어가지고 계란이 춤춥니다. 다 안 익어도 춤추고요. 요거 이제 뒤집어야죠. 싹! 아주 미끄러워서 잘 돌아갑니다. 뭐 요 오일 스프레이는 별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. 그냥 집에 있으면 쓰기 편하게 좋습니다. 요거는 별 다섯 개 드립니다. 자 이제 마지막 아이템 요 스팸 같은 거 자르는 거죠. 네, 스팸이나 비싼 치즈 있잖아요. 저렇게 뭉치로 되어 있는 아주 비싼 치즈 같은 거 딱 자를 때 정교하게 일률적으로 프로스럽게 자를 때 저거 자르면 되는데 가로도 되고 세로도 됩니다. 저렇게 저는 세로로 자르는데 오 쓱 잘리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. 아주 정갈하게 잘 잘리고 절단면도 아주 깔끔합니다. 보시면은 뒤로 안 밀리게 저런 턱을 또 잘 만들어 놔 가지고 안 밀리고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게 잘 잘리네요. 근데 뭐 이거는 여기저기 가도 다 있는 거라 가지고 그냥 별 4개 드리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또 찾아뵙겠습니다.